분이 TBS 방송단 기자간담회 시작을 하셨고요. 저는 월드컵 때는 이제 축구 중계로 맹활약을 했는데요. 그렇죠. 문어 연표 대통령을 얻었습니다. 자, 축구에서를 맡고 계신 우리 선수가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때 자신의 안을 풀어준 깡총깡총 뛰셨는데 네. 자세 좀 간단하고 우아한 자세 뭐 하나 있을까요? 소현재 선수가 가장 최근까지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들어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골프를 들어보는 거 훨씬 조용 안에서도 이제 골프 좀 네, 반갑습니다. 조우중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제가 이제 메인 MC로 런던에 가서 KBS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는데 저도 그때 한 목소리였다는 생각이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귀국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도 저희가 스포츠는 KBS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시청자 여러분이 KBS만을 시청하실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리우 올림픽에 이제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보다 먼저 리우에 도착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 의심 없이 KBS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는 여기 방송 여기 기자분들은 아까 안 들어오셨으니까 잘 모르셨겠지만 발대식에서 제가 부담 없이 시청률에 부담 없이 축구 중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이번 리우 올림픽이 상당히 큰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청률도 조금 신경 쓰면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솔직히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양학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저 또한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크나큰 그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동을 주는 그 알파로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 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철입니다. 올림픽에 제가 세 번을 출전했었는데 네 번째 올림픽에도 이제 해설을 맡았습니다. 일단 펜싱 자체가 상당히 보기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질문들이 펜싱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좀 잡아주고 어떤 솔루션도 제공하면서 좀 시청자들이 펜싱에 대해서 좀 보기 쉽게 이런 등장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면서 중계를 하고 싶고요. 저 역시 방송 3사에서 그래도 KBS 펜싱 중계가 가장 낫다. 그리고 KBS 중계를 할 때 이렇게 시청을 할 때 KBS를 보시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제가 선수 때는 진짜 올림픽이라는 꿈을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이렇게 해설위원으로서 손재태 선수 금메달, 뭐 금메달, 뭐 동메달 어떤 메달을 딸지 모르겠지만 동양인 최초로 지금 메달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손재태 선수가 이제 리우 올림픽에서 하는 연기 정말 생생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구의 이숙자입니다. 저는 최근 현역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 런던 올림픽에 이번에 리우올림픽 출전한 선수들과 같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선수가 이 상황에서 왜 이랬어야만 했는지 이 선수들의 심정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또 팬과 선수의 중간 입장에서 좀 팬분들이 배구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해서 KBS가 좀 취향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